경북 안동과 경주, 울진 등 경북 지역 세 곳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대구도 14년 만에 제2국가산단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에 청송군과 예천군, 상주시가 선정돼 5년 동안 국비 19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북도는 폐축사 등을 철거하고 임대주택 등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유재란 당시 투옥됐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구명하는 상소물인 선현유적과 단군부터 순조까지의 역사를 담은 산천가속 동국통지 등 예천지역 유물 42점이 경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반대한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유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경북뉴스입니다. 정부가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수도권 한 곳과 지방 14곳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했습니다. 안동과 경주, 울진 등 경북지역 3곳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고 대구도 14년 만에 제2국가산단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의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신청한 곳은 대구 달성군과 경북 안동시, 경주시, 울진군 등 네 곳으로 유치에 나선 신청지 모두 선정됐습니다.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된 안동시는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사업 추진 계획과 기대 효과 등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민간 투자가 4조 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가 8조 원, 고용 창출 효과가 3만 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동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산단 예정지는 풍산읍 놀이일원 132만 제곱미터 부지로 오는 2028년까지 사업비 3,57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리적으로 서안동 IC 국도 34호선과 인접해 있고 중앙선 복선화가 되면 서울 부산과의 소요 시간도 1시간 30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상당히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SOC부터 해서 필요한 환경이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그리고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최대 3만 명까지 몰릴 것 같은데 주택이나 의료 같은 주거 환경 개선에 신속히 나설 계획입니다. 낙후된 경북 북부 지역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지난 20여 년간 안동에 뿌리 내려온 바이오 의약 산업이 큰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주시는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공모에서 SMR, 즉 소형 모듈 원전 국가산단 후보지로 경주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SMR 국가산단은 2030년까지 문무대왕면 일대 150만 제곱미터 규모에 3,966억 원을 들여 조성됩니다. 경주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건설 중인 간포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와 연계해 소형 모듈 원자로의 실증과 생산, 수출에서 국가산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SMR 국가산단의 생산 유발 효과가 7,3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3,4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5,3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SMR 국가산단은 경주의 제조업 분야 첫 국가산단 유치 성과입니다. 예비 수요 조사를 했는데 전국에 아주 역량 있는 대기업을 비롯해서 225개 기업이 입주 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대구시는 대구 미래 스마트 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해 3월 15일자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달성군 하원읍 구라리와 설화리 등을 비롯해 옥포읍 간경리와 기세리 일원 328만 제곱미터입니다. 허가구역에서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면적이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 지역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거래 당사자는 매매 계약 체결 이전에 달성군청의 토지 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에 청송군과 예천군, 상주시가 선정돼 5년 동안 국비 196억 원을 확보했다고 경북도는 밝혔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촌의 축사나 공장, 빈집 등을 정비하고 농촌공간을 재생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경북도는 청송군 청송읍 덕리지구의 경우 악취와 소음이 심한 견사를 포함한 축사 19동 등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영농실습 공간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또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 지구는 폐축사와 빈집을 철거하고 농촌유학센터와 귀촌인 주거단지 등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온다는 계획입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가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반대한다며 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을 유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노인복지법상 무임승차 연령이 65세 이상인데 대구시는 70세 이상으로 해도 된다고 해석해 지자체의 조례로 법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발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내놓은 70세 이상 버스 무료 이용 공약이 75세 이상 단계별 시행으로 바뀌었고 반면 지하철 연령 조정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후퇴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연합은 노인 인구가 늘면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압박 부담은 있지만 노인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행 횟수나 주행거리 증가와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도시철도 적자 원인을 무임승차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두 문화재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지키기 위한 상소문인 선현 유적과 단군에서 순조대까지 역사를 기록한 산천 가숙동국 통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 전기 문신인 약포 정탁 선생의 선현 유적입니다.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는 원균의 상소가 올라가 장군이 투옥되고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정탁 선생은 이순신의 죄가 극히 엄중하지만 목숨을 걸고 공을 세울 수 있도록 하자는 상소문을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이 선현 유적은 그 초고본입니다. 작성 시기가 1597년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약포 정탁 선생의 필적을 살펴볼 수 있어 사료로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 전장과 법도, 문물과 제도의 기원과 변천 과정을 기록한 산천가숙 동국통지입니다. 경북 예천 지역의 학자 산천 박주종 선생이 편찬한 것으로 특히 권육의 지리지에는 조선 숙종 때 인물인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 영토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기록돼 있어 19세기 예천 지역 선비의 영토 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안용복이 그 영토 문제를 해결했던 내용과 울릉도에서 산출되는 특산품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인물이 지방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도유형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예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유물인 선현유적 한 점과 산천가숙 동국통지 41점이 최근 경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지역의 유물이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번 문화재 지정으로 예천박물관은 보물 6종 709점과 도 지정 문화재 76점을 소장하게 됐고 전체 문화유산으로 본다면 모두 24,600여 점을 예천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의뢰자분 독서록을 비롯한 초간 권문의 교지, 남아 김복일 교지 등 200여 점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헬로TV 뉴스 홍아영입니다.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생겼는데요. 2년 5개월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에도 일평균 확진자가 38% 감소했고 신규 위중증 환자도 55% 줄었다며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와 고위험군, 또 유증상자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이들이 오갈 수 있는 일반 약국과 의료기관,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온전한 일상을 찾기까지 아직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회복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은 15일 제299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의 불로동 이전을 반대한다며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전투기 소음 등으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컸던 지역 주민들이 비선호 시설인 차량기지 이전 계획으로 또다시 불안해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차량기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만큼 현장 실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복무동과 불로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시아폴리스역을 팔공로 대로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안동시가 지역대학 인재고용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사업 대상은 정규직 직원 신규 채용 시 지역대학 출신 인재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확약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지역 기업입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인건비의 일부를 월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선정된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고용정착 지원금으로 월 30만 원과 직무교육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달 22일까지 시청 누리집이나 사업수행기관인 사회적 경제허브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주 지역 황호 지하차도가 45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경주시는 도로 선형 개선 공사를 위해 전면 통제했던 황호 지하차도를 지난 4일 임시 개통하고 15일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부산과 포항을 잇는 동해남부선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지난 1978년 조성된 황호 지하차도는 주변 상권을 단절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동해남부선이 폐선되면서 철도 교량 콘크리트 구조물, 지하차로 전기시설물을 철거하고 공간을 메워 평면도로를 조성했습니다. 경주시는 황호 지하차도 철거로 정주여건 개선과 운전자 편익 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천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천시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12억 이하 주택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면제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환급될 예정입니다. 또 영천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는 취득세 전액과 5년간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겠다고 영천시는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마트 노조가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시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위해 고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13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둘째, 넷째 월요일로 변경됐습니다.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안동에서 잇따라 개최됩니다. 오는 17일 제16회 안동홍부배 전국초등학교 테니스대회가 안동시민테니스장에서 나흘간 열립니다. 전국 유리그 4권역 축구대회가 3월 17일 강변전용축구장에서 개막합니다.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 안동가학대학교는 개막 첫날 건국대와 홈경기를 펼칩니다. 오는 25일에는 안동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이틀간 안동시민테니스장과 보조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